자, 브랜드 IX에 땅 보고 이제 팔고 입찰 들어오고 이런 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한 10분 이상 이게 녹화가 돼서 이렇게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해야 됩니다. 브랜드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이 메타마스크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메타마스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커넥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갑니다. 자, 탐구하다는 시장에 나온 땅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목록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 땅을 보고 싶으면 저는 이 폰으로 이제 지갑이 연결이 안 돼서 이건 그냥 지갑 삭제할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 목록에 들어가 볼게요. 현재 여기 캐피탈 시티 수도권 이렇게 뜨는 게, 이 화면에 보이는 것만 뜨는 겁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럼 이 땅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하얀색 땅도 내 거고, 초록색 땅도 내 겁니다. 여기 랜드마크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뜨죠. 이건 랜드마크라는 거예요. 이건 제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땅을 보려면 이렇게 확대하면 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뭐 중국의 여기는 베이징이죠. 중국의 이 베이징의 땅을 보려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확대하면 잘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확대한 다음에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여기 기다리고 계시면 여기 업데이트가 되면서 땅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 캐피탈 시티 있죠. 이 체크 무늬를 클릭을 하면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의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안에 이제 픽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확대를 이렇게 하시면 제땅 주변에 이게 땅이 보여요. 같이 이렇게 같이 보이거든요. 조금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누르면 이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내땅 주변의 땅에 내가 요거를 입찰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찰 이렇게 넣으면 돼요. 수량 토큰 수량 넣고 요것도 입찰로도 되고 그죠? 내가 사고 싶은 이렇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거는 보니까 누르니까 입찰이 안 되죠? 세일 중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세일 중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입찰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입찰하다 뜨죠, 그죠? 근데 요걸 딱 누르면 세일 중입니다, 이런 거죠. 이게 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왔는 그 땅에다가 내가 이제 입찰을 참여하고 내가 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소유한 땅인데 제가 요거를 팔고 싶잖아요. 팔고 싶으면 그냥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 달러 표시 있죠. 달러 표시를 클릭해서 내가 이제 경매를 붙여도 되고 내가 지정가로 50개 이렇게 팔아도 됩니다. 넣기. 네, 그러면 요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사겠죠. 내땅 주변에 요 사람이 요렇게 테두리로 요렇게 살 거예요. 나중에 요렇게 살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아의 입찰가. 제가 이제 입찰 넣은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사고 싶은 땅이 있는데 팔으라고 제가 입찰 넣은 땅이 이렇게 쭉 있죠. 100개도 제가 입찰을 넣고 99개도 입찰을 넣고 입찰을 이렇게 쭉 넣은 땅이 있고 또 역으로 이제 입찰이 들어온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이 들어온 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한 개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요거 있죠. 여기 동그랗게 동서남북으로 선 있는 거 요걸 클릭하면 현재 이땅 위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주름에 이 땅이 어딘지 보이겠죠? 그럼 제가 이거를 뭐 팔고 싶으면 여기서 입찰,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팔고 싶으면 여기서 입찰 수락하면 바로 팔립니다. 근데 팔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입찰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취소. 입찰 거부됐죠? 이것도 두 개가 어딘지 보려면 여기 눌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요. 팔고 싶지 않으면, 클릭하셔서 입찰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36개 막 이렇게 좀 높이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중국의 자금성일 겁니다. 요거 딱 누르면 아마 여기가 중국의 자금성일 거예요. 제땅 중국의 자금성 맞죠? 여기 있는 땅을 누군가 36개에 팔라는 거죠. 저는 전혀 이게 팔 생각이 없어요. 특히 0.01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낚시질이라 보면 돼요. 이런 건 거의 해서 입찰 거부하세요, 그냥. 입찰 거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땅을 사고 팔았는 그 무역 이력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가 땅을 사고 팔았는 거. 제가 이게 전부 다 이건 구매한 거죠. 아직까지 저는 땅을 하나도 팔지 않았어요. 이렇게 땅을 샀습니다. 땅을 이렇게 샀는 금액만 해도요, 제가 한 3,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계 이제 유명한 지역. 그 제가 이렇게 무역 이력에 들어가서 제가 이땅 위치를 보고 싶잖아요. 그냥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위도 경도 뜨죠. 이게 RA 샵 2753381 이게 뭐냐면 우리 등이 땅의 등기번호 NFT 번호라 보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면 여기가 떠요. 여기가 어딘지 돼요. 한국입니다. 그죠? 예, 한국에 여기가 이제 어딜까요?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강북 명동 정도 되겠네. 명동 옆에 정도 되겠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게 거의 다입니다. 기아의 목록. 기아의 목록은 뭐 제가 어떻게 해놓은 게 없고. 또 전력찾기 소요 아이템 이런 건별게 없고 그죠.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이 탐구하다. 그리고 이게 입찰 들어온 거 있어요. 들어온 입찰에 아무나 그냥 이렇게 승인을 누르시면 안 돼요. 이 지역의 땅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2373102, 2373102. 전부 다 똑같죠? 근데 2370101인데, 여는 40개인데 여기는 2개예요. 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입찰 거부를 하는 겁니다. 입찰 거부. 예. 여기에 그냥 실수로 눌러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거의 다입니다. 예, 요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드론을 우리가 이렇게 카고 드론을 지금 채굴 중이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체크 무늬로 이렇게 꽉 차면은 요 밑에 크레인 폐기물이라고 빨갛게 색깔이 바뀌어요. 요거를 6시간마다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6시간마다 눌러 주지 않으면 이게 뭐한 17시간 지나야만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마다 하루 4번을 꼬박꼬박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IXE 토큰으로 우리가 많이 배정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에어드랍처럼 토큰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이 카고도론이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되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죠. 예. 뭐 10kg의 IXE 토큰 한 개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채굴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에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프리넷 IX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